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고요. 우리 앞에서 관계 데이터 연산을 배웠죠. 그 관계 데이터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바로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세 섹션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얘네가.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보통 요거 하나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씩 나왔는데, 교재가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간략화됐고, 제 교재도 아니고, 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1시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에 걸릴 것 같고, 1, 2, 3, 이렇게 되겠는데, 뭐, 우선은 DDL 보고, 그 다음에 DML 보고, DCL 보고, DCL하고 이제 뷰하고 카탈로그, 이렇게 해서 총 3개 정도 시간으로 쪼갤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쓰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시 문제에 나온 문제 보면 이 SQL 문을 직접 작성하는 서술에서 작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SQL 문제가 분명히 또 출제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이게 좀 채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사소한 오타 있죠. select를 뭐 select라고 쓴다든지, 뭐 배일류를 배일류즈를 배일류로 쓴다든지. 뭐 사소한 실수로 인한 그 채점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시면 많이 쓰게 되는 애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공무원 가산점 때문에 이제 정보 처리를 많이 취득하셨는데 요즘에는 현업에 많이 계시거나 뭐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은 전공 졸업 인증이나 이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운 분들이 요거 강의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비전공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셔야 될게 많다라는 거.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얘네를 뭐 단어를 외운다. 뭐 사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중학교 제 기준에서 중학교고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이고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도 이 정도 단어는 다 암기하고 저희 딸이 지금 1학년인데 이거 그뭐 아직 제대로 읽지는 못하지만 의미를 이렇게 적어주면 충분히 알수 있을 정도의 단어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SQ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 SQL이 무엇인지 어떤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애를 분명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QL 언어의 3단계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략하게 정리하시오라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수라면, 제가 출제자라면 출제할 겁니다. 자, 왜? 쉽거든요. 뭐, 공부 안한 애들은 못 쓰겠지만, 공부한 애들은 충분히 쓸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기사산업기사라고 하는 시험은 불합격시키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고요. 합격시키려고 보는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이 있죠. 제한된 인원을 뽑기 때문에 불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준의 수준이 있으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60점 넘으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합격시키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선생님, 강의가 너무 짧아요. 짧은 게 좋은 거죠. 핵심만 딱딱딱 집어서 알려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예전 기출문제를 꼭좀 숙독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전 기출문제 지문을 분명히 낼 거란 말이죠. 예전에 있는 그 문제들을 주관식 혹은 서술형으로 출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단에서 이 문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재활용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한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공단 예시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 분명히 SQL 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블랭크에서 특정 명령어를 작성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쿼리를 다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속독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하고는 뭘할 거냐?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실 거고 예전 출제됐던 내용들의 예제를 보시게 될 거고 자, 오늘부터는 뒤에 나오는 확인하는 문제,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들은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술하는 내용이 많지만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 저하고 같이 적어보면서
내용을 썰어 보겠습니다. SQL 뭔지 다 아시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배웠잖아요. DBMS 안에서 3단계 언어가 있었습니다. 정의어, 조작어, 제어가 있어요. 그럼 얘네를 뭘로 구현을 할 거예요? 바로 SQL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구현해요? DBA나 프로그래머가. 그지? 그럼 얘네를 컴파일하는 건 누구예요? 얘네를 번역하는 거는 DBMS가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얘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숲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가서 제가 나무, 제가 강의를 이제 리뷰하거든요. 제가 발음을 들어보니까 나무라고 썼더라고요. 나무라고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물입니다. 나물. 나무가 아니라 물이에요. 물. 나물. 조그만 거, 그 버섯, 요런 거, 고사리, 요런 걸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급 데이터베이스 언어다. 대화식이고 기타 다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삽입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뒤에 한번 또 보게 될 겁니다. SQL 종류는 정의어, 조작어, 제어로 구분이 되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정의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대상이 뭐예요? 테이블, 스키마, 인덱스, 뷰 요런 애들이에요. 덩어리가 큰 애들이죠. 그래서 정의의 종류에는 생성하는 create, 변경할 alter, 삭제 drop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create가 나오네요. create인가요? crit인가요? 정확한 발음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create 명령어는 테이블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등을 정의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랬어요. 자, 우선 테이블 정의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 애들입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선은요, 크리트 문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작성할 거라면 테이블이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크리트 테이블 학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속성 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는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쭉 나열이 되고, 프리머리 키 뭔지 아시겠죠? 기본키요. 기본키. 자, 얘는요, 유니크. 앞에서 우리 그 대체키라고 하는 애 배웠죠? 중복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대체키. foreign 키는 이제 where 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ference가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referen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조하는 테이블을 연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연결하기 위한 references. 여기서 참조 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n delete cascade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cascade. 요건 뭐냐면, 연쇄작용이죠. 연쇄작용.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here키 하위에 들어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메인 테이블과 서브 테이블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작업하는 테이블에서 어떤 레코드를 삭제했어요. 튜플을 삭제하면 걔가 연결되어 있는 참조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도 삭제할 거냐라는 거예요. on delete cascade 이렇게 되면 얘는 뭡니까? 같이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연쇄 삭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마찬가지 캐스케이드. 자, 세트 룰. 얘는 룰할 것이냐, 아니면 디폴트 할 것이냐, 액션이 없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constraint라고 하는 건 이제 제약 조건이 됩니다. 제약 조건. 여기서 제약 조건 이름이 가고 체크가 갑니다. 이제 예제를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속성 이름에 특정 어느 값이 가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정도의 제약을 줄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서 보시면 여기에 괄호 있죠? 괄호. 이런 것도 다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좀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문의 괄호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중괄호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대괄호라고 하나요? 아, 대괄호라고 하나요? 얘는 반복을 의미하고, 얘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얘는 빼먹어도 된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예, 이 녀석은 생략들 가능한 거예요. 얘네 다. 그지? 빼먹어도 돼요. 왜? 사실 테이블 만들 때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속성들만 쭉 나열해도 상관없잖아요. 기본 지정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 선택이 돼요. 택일. 이 안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캐스케이드 해가지고 요렇게 택일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 써먹을 수 있다 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SQL 명령문은 세미콜론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 이게 보이시죠? 끝나는 거.
여기 우리 C 언어처럼 끝나는 부분에 세미콜론이 붙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create table 해가지고 테이블 이름 해가지고 테이블 이름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자, 속성에서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필드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not 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테이블 생성 시에 특정 속성 값에 룰이 없도록 빈 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프리머리 키는 이제 기본 키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니크는 이게 대체 키. 그죠? 또는 얘는 이제 고유값,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고유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foreign key와 references는 얘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크도 기억하시고, 프리머리 얘 하나만 빼먹을 애가 없어. 다 출제됐던 애들이거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constraint라고 하는 건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얘네들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자, 외래키에서 보면 우리가 one delete, one updat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참조 테이블에 튜플이 삭제되면 기본 테이블은 어떤 형태로 대체할지를 결정한대. one delete, one update는 반대로 갱신할 때가 되겠죠.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거는 얘는 연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트 룰은 참조 테이블에 튜플 삭제 변화가 있는 경우에 기본 테이블에 관련된 속성 값을 룰 값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왜룰 값으로 변경할까요? 참조 부결성 제약 조건 기억나시죠? 룰 값이거나 아예 없어야 된다. 그치? 같아야 된다죠. 아예 없어가 룰이니까. 룰 값이거나 같아야 같은 값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자, set default는 참조 테이블에 튜플 삭제 변화가 있는 경우 기본 테이블에 관련 속성을 기본 값으로 변경할 때 사용한대요. no action은 참조 테이블에 튜플에 삭제 변화가 있는 경우에 기본 테이블에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지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제가 있네요. 자, 약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제 보면 foreign key 학과, references 수강 학과. 그래서 현재 있는 테이블에 학과 키와 수강 테이블에 학과 키를 둘이 연결을 하는데 on delete set rule 또 on update cascade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삭제할 때는 그 값을 그 해당하는 지금 현재 학과 테이블에 있는 그것을 null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이거는 같이 갱신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테이블의 학과를 외래키로 수강 테이블에 있는 학과를 참조하고 참조 테이블인 수강 테이블의 튜플이 삭제되면 기본 테이블에 관련 속성 값을 룰로 변경을 하고 수강 테이블의 튜플이 변경되면 기본 테이블에 관련 속성 값도 같이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론 하나 더 알기에서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에서 우리 C 언어 하시면서 데이터 타입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 DB부터 공부하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속성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값의 어떤 형식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액세스 뭐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액세스거든요. 그래서 액세스에서 보면 데이터 타입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액세스, 여러분들 액세스가 뭐예요? 사무자동화나 컴활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테이블의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DBMS거든요. 가장 작은 DBMS. 그래서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름이다 그러면 얘는 문자잖아요. 그지? 그래서 문자니까 얘는 단순히 캐릭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점수가 있다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소수점은 없지만 보통 얘는 정수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겠죠. 어? 이렇게. 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날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데이트 형식으로 해주고요. 자,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타임 형식으로 시간 형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구성을 할때 얘네들의 형식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종류가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같은 경우는 인트로 하고요. 실수는 float 또는 rel로 하고요. 고정 문자 길이는 캐릭터. 자, 그 다음에 가변 문자는 variable 캐릭터. var 캐릭터. 얘네 무시하지 마십시오. 출제됩니다. 이거 써야 되는 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뭐, 이게 뭐 어렵냐? 인트. 그지? float. 캐릭터, variable 캐릭터, time, date.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죠. 자, 고정 길이 문자는 지정된 수만큼 기억 공간을 항상 차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문자 수를 할당할 수 있어요. 뭐, 기본이 255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뭐, 10자,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한국인들은 이름이 길어야 5자죠. 아주 길면 10자도 있을 수 있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보통은 10자 이하로 설정을 하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은 문자열에 대한 길이를 한정화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변 문자는 지정된 수의 안에서 실제 자료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억 공간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 10 요거 표현 방식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10글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barrel of character 10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에 문자 수가 5라면 캐릭터 10일 경우에는 문자 수와 상관없이 10개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 barrel of character에서는 5개 저장할 공간만 사용된다. 됐죠? 자, 예제가 나오네요. 재미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생성 지시사항입니다. 자, 학번, 성명, 학과, 학년, 학점으로 구성돼 있대요. 자, 그리고 얘는 학생 테이블이랍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 이렇게 있겠죠? 자, 학번과 학년은 숫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자형 자료래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 학생 테이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필드들을 딱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학번, 성명, 학과, 학년, 학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게 되겠죠? 학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보면 학번과 학년은 숫자형이래요. 학번과 학년만 인트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문자형이다. 그래서 캐릭터 잘 설정이 됐어요. 자, 다음에 학번을 기본 키로 설정한다. 그래서 primary key 학번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각 행이 끝날 때마다 콤마를 찍어준다는 거 이것도 채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세트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성명 속성은 공백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명은 그래서 난null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아, 난 null 기억하세요. 난 null. 자, 학과 항목을 이용해서 수강 테이블에 학과를 참조하도록 하는 외래키를 참조한대요. 그래서 foreign key는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학과 항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학과가 되고요. references 해가지고 수강 테이블에 학과 필드와 서로 연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됐죠? 자, 참조 테이블에 삭제가 발생하면 null 값으로 한대요. 그래서 onDelete set null 됐고요. 자, 수정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onUpdate cascade. 자, 다음에 학년의 속성 값은 4 이하의 값을 갖도록 학 이름으로 제약한다 그랬어요. 학년의 속성 값은 4 이하의 값이 들어가도록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constraint 이렇게 하고요. 얘 제약 조건 이름입니다. 제약 조건 이름은 임의로 아무렇게나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제약 조건을 줬으니까 그냥 확인 거죠. 그 다음에 체크 학년은 4학년 이하로 한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relation scheme과 밑에 있는 건 사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얘네는 아직 값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relation schema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DML을 이용해서 레코드, 튜플이죠. 튜플을 삽입하는 형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렇게 레코드 튜플 막 혼용해서 막 쓰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튜플입니다. 제가 레코드라고 이야기해도 튜플입니다. 아셨죠?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속성 항목 정의서 이렇게 해서 아, 요거 기억납니다. 이것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속성 항목에 대한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에 사용되는 테이블 명들을 요약한 정의서를 말한다. 다음은 앞에 create 테이블 문에서 만든 학생 테이블에 대한 속성 정의서다. 그래서 이 하나의 테이블 정의서예요. 명세서. 그래서 설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명별로 학번, 성명, 학과, 학년, 학점 이렇게 놔두고요. 자, 데이터 타입은 인트, 얘는 5글자, 얘는 학과는 10글자, 그 다음에 학년은 인트, 그 다음에 학점은 캐릭터 한 글자로 A, B, C, F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제약 조건 얘는 기본 키고요. 얘는 난 누리고 외래 키고 4학년 이하고요. 테이블명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테이블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고 이 속성 입시트에 얘가 이제 학생 테이블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건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에 이번에는 스키마를 정의해 볼게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일반 사용자에게 스키마에 대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create 스키마 문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앞에서는 우리 얘가 테이블이었던 거죠. 요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하위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니까 authorization을 주는 거고 여기다 그 사용자 아이디를 작성하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디를 뭘 쓰냐면은 개떡을 쓰거든요. 그래서 개떡 이렇게 쓰면은 개떡 사용자한테 이 해당하는 스키마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예가 있습니다. 스키마 이름이 정보이고 허가권자가 이영진인 스키마를 정의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키마 정보 얘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권한자 이렇게 해서 이영진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스키마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라는 이름으로 스키마를 만든 것이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도메인 정의입니다. 도메인 정의. 한 속성 값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도메인은 create 도메인 문에 의해 생성되고 다음과 같은 구문에 따라서 만들어진대요. 자, create 도메인, 도메인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기본 값이죠. constraint 제약 조건이 가고요. 아, check, value인 범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던 애들입니다. constraint 다. 자, 속성 값으로 t와 f로만 여기에 있는 속성 값이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게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 정의, 도메인 무결성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의 범위를 설정하죠. 엑셀에서는 유효성 검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성 값으로 t와 f로만 구성하는 success라는 이름의 도메인을 정의하시오. 단 속성 값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값을 t로 한다. 그랬어요. 자, create 도메인. 얘는 success라고 하는 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소문자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좋은데. 그 위에는 왜 대문자로 했지? 그치? 왜 그러냐면, 이 명령문하고 실제 이름하고 얘가 구분이 좀 되면 좋거든요.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쓰는 것도 괜찮고, 한글로 쓰면은 좀더 좋을 수도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create domain success character 1. 얘는 캐릭터 한 글자에 도메인이 만들어지고요. 자, 디폴트로 t를 넣는다라는 거, constraint 해가지고, 자, constraint 제약 조건의 이름일 뿐입니다. vsuccess.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별도의 제약이 없으면. 자, check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값 value in이라고 나왔는데 요 in이라는 거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t 아니면 f를 넣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heck value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check value in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를 정의합니다. 자, create 여기에 인덱스, 여기에 유니크는 생략 가능입니다. 이거에 인덱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원 테이블 이름과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이 ASC와 DSC는 뭐냐? 이것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화됩니다. 자, ASC는 어센딩이에요. 어센드 뭔지 아시죠? 오름차순이고요. 자, 디센드는요. 이건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이 우리 인덱스를 정의한다는 거, 인덱스가 뭔지 아시죠? 차례잖아요, 차례.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검색할 때 쓰는 애가 인덱스잖아요. 그럼 얘를 오름차순으로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놓으면 검색이 빠르겠죠. 뒤에 가면 이 인덱스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하나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뭐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도 이제 출제됐던 애고 얘는 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SC와 DSC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퀄말 1급 실기했던 분들은 아,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실기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고 하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에서 생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니크라고 하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도 중복 가능 혹은 중복 불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크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원 테이블 이름 속성 얘는 지정된 테이블의 속성에 인덱스를 만드는 거고 ASC와 DSC는 정렬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를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에요. 자, 클러스터는 인접된 튜플들을 물리적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클러스터드 인덱스, 난 클러스터드 인덱스 다 출제됐던 애들이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학생 속성 값을 오름차순 정렬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STUD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를 정의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중복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create unique 인덱스 요거 들어간 겁니다. 네, 유니크 됐고 인덱스 했고 인덱스 이름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이름으로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하는 형태의 인덱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알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변경하는 거죠. 변경, 대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얼터너티브 아시죠? 그래서 alter라고 하는 거는 변경, 대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er 명령문은 기존에 만들어진 테이블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기존 속성을 변경, 삭제할 수 있다. 출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건 것 같습니다. 자, add라고 하는 애는 속성을 추가할 때 씁니다. add, 다음에 alter. 헷갈릴 수 있죠. 이건 똑같이 쓰나요? 하는데 이름을 바꿔라. drop이라고 하는 건 속성을 삭제해라. 우리 요거 두 개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DDR의 기본 언어와 똑같습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alter table, 그래서 테이블 이름 주고 add 속성 이름,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디폴트, 그다음에 요거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얘는 예, 해당하는 필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삭제할 때는 요게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건 연쇄죠. 내가 만약에 이 속성을 지우면 얘 참조하고 있는 그 속성 다른 테이블에 있는데도 연쇄 삭제하겠다는 거고,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삭제하지 못하라,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둘다 지우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조하는 애가 있으면 지우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 연쇄 작업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여기에도 뭐 학생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애를 지웠다. 지웠으면 캐스케이드로 하면 여기에 있는 A도 같이 지워지는 거고요.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라라는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제가 있습니다. 아래 학생 테이블에서 주소 속성을 추가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쓰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봐와서 아시겠지만 판서 능력이 강 선생님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예제 문제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윈도우즈에 있는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그 뭐야 합격하는 데 아주 지름길이 되겠죠. 자, 아래 학생 테이블에서 주소 속성을 추가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 보니까 학번과 여기 보시면은 학번, 성명, 학과, 학년, 학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주소를 하나 뒤에다가 냅다 갖다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알터. 여기 너무 글씨가 크다. 죄송합니다. 글꼴을 잠깐 약간만 좀 줄여주겠습니다. 2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알터. 그 다음에 테이블을 어떤 학생 테이블을 변경할 것이다. 쓰세요. 종이에다가 안 쓰면 안 된다. 자, 학생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뭐할 거냐면 add 필드를 하나, 속성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뭐냐면, 바로 주소를 넣을 거고, 자, 주소 항목은 가변 길이를 갖는데요. 자, 그래서 variable character, variable character, 이렇게 되고, 최대 30자까지 넣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미콜론까지 끝내주는 것까지. 자, 다음에 아래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니까 이게 주소라고 하는 애가 추가가 됐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직접 타이핑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보면서 쳐보세요. 쳐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수기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꼭좀 손으로 좀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래 학점 테이블에서 학년 속성을 제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제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lter, 테이블. 여기에서는 학적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삭제니까 뭐가 됩니까? 예, drop. 뭘 삭제해요? 자, 학년을 삭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사실은 문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지? 만약에 참조하는 테이블에 그 값도 같이 제거하시오. 만약에 참조가 되어 있을 경우 캐스케이드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맞는 거고요. 문제가 좀 예제를 좀더 보충한다 그러면 학년 속성을 제거하고 만약 학적 테이블에 다른 테이블이 연결이 돼 있고 참조를 하고 있다면 그 참조 테이블에 있는 그 학년도 삭제하시오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바로 이제 캐스케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캐스케이드 이렇게 되겠죠. 끝나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연결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drop입니다. drop. drop은 뭐예요? 삭제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drop 명령은 기존에 사용됐던 테이블,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제약 조건 등을 몽땅 날려버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drop 테이블 이름 하고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어떤 건지 아시죠? 다른데 참조가 돼 있으면 같이 지워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자, drop 스키마 똑같아요. drop 도메인, 뷰, 인덱스 컨스트레인트 다 같습니다. 자, 아래 학적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삭제하시오 그랬어요. 얘도 한번 쳐볼게요. 한번 쳐보거나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drop table. 뭐예요? 학적. 이게 제가 엔터를 잘못 눌렀나봐요. 어머? 뭐지? 왜 그러지? 아, 이 태블릿 때문에 그러는군요. 자, 학적.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또 그러네요. 캐스케이드가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캐스케이드는 생략이 돼야 되겠죠. 위에 있는 문제라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스페이스를 띄는데, 스페이스 안 띄우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붙여서 쓰세요. 끝날 때, 이렇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저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나쁜 습관인데, 스페이스 넣는 게. 자, 삭제 시 사용되는 옵션, 리스트릭트와 캐스케이드, 요것도 나왔네요. 그래서, 리스트릭트는 삭제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제 방지 기능이다라는 거죠. 이제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얘는 삭제되고 참조 중인 테이블에 있는 애도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주의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좀 축소해야겠다, 그지? 문제를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인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create 문으로 생성된 인사 테이블에 추가로 요청하는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SQL 문을 각각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인사 테이블은 사원 번호, 성명, 주소, 부서 번호, 속성을 갖는다. 인사 테이블의 사원 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자, 밑으로 같이 보면서 봅니다. 자, create 테이블 인사 그랬고요. 사원번호, 성명, 주소, 부서 갑니다. 자, 사원번호를 기본키로 한다 그래서 프리머리 키 예, 사원번호 들어갔습니다. 자, 사원번호는 숫자형이래요. 자, int 이외 모든 속성은 문자형이다. 캐릭터, bearable 캐릭터든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주소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대요. 그래서 unique 주소. 부서번호 속성은 공백 있으면 안 된대요. 부서번호 난 null. 자, 인사 테이블의 부서번호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속성이래요. 외래키고요. 자, 부서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인사도 연쇄적으로 수정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 부서번호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입니다. 부서 테이블의 부서번호예요. 아셨죠? 가로 안에 필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onUpdate Cascade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는 부서 번호다 그랬어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자, 추가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얘네를 보고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위 인사 테이블에서 나이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SQL 문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나이 항목을 추가하는 거니까 alter 들어가면 되겠네요. alter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쓰면 돼요? 테이블 이름, 알터 테이블, 무슨 테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인사 테이블. 그 다음에 나이 항목을 추가한다 그랬어요. add 나이. 끝.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나이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네요. 아, 문제를 좀 조금 더 성의 있었다면 에? 아, 나이에 대한 속성, 형식은 나이는 숫자형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에 추가 지시사항 두 번째입니다. 자, 위 인사 테이블을 삭제하고자 한대요. 테이블을 삭제한대요. 예, drop 테이블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인사 테이블을 삭제한대요.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삭제 시 삭제할 요소가 참조 중이더라도 삭제하고자 하며 연쇄적으로 삭제를 통한 일괄 삭제를 한대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캐스 케이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도 여러분들이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DDL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DM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